또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제 확정안을 발표한 건데요. 이러한 내용 때문에 테슬라는 울고 제네럴 모터스는 웃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확실히 자동차 연비 규제를 좀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완성차 내연 기관차 기준으로 2023년에 39마일 정도의 연비를 2031년에는 50.4마일로 수정하는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. 사실 지난해의 목표치는 58마일 정도였는데 이 발표 수치가 9.5%가량 하향된 상황입니다. 이러한 움직임,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추진 동력이 많이 좀 잃게 된 상황인데요. 이에 따라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아졌고 전기차가 힘을 좀 크게 잃게 된 상황입니다. 이러한 상황은 뭐 단연 지금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는 이 미국 시장의 대선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우선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30년에 43% 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40% 상회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기차 전망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. 아무래도 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 근로자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자동화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표심을 의식한 상황에서 전기차 비율을 계속해서 낮추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전기차의 흐름을 그리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배터리 업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배터리 시장 뭐 이러한 흐름 때문에 좀 주춤할 것이다라고 보곤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흐름상 하반기 배터리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. 물량이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 성장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. 전기차는 좀 반대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이러한 발표 내용 때문에 정책 지원 강도가 좀 크게 하락할 것이다가 좀 우려 가 되고 있고 혹시 트럼프 정부가 출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업계의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반기에 좀 기대감,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크게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의 높은 가이던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이 배터리 시장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은 상황이 아닐까 이럴 때는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최근 발표된 이 전기차에 대한 방향성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이 하반기 배터리 시장도 좀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몽레인인데 오늘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경영권 분쟁은 서로 간에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죠. 그런데 이쪽 잘 살펴보시면 이미 이전에 이제 이정재 배우 이정재 씨죠. 이정재 씨가 사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이 상장사가 3자 배정 규정을 들어오면서 이미 주인이에요. 그런데 갑자기 현 경영진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돈을 많이 찍은 이 배우 이정재 씨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경영권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보면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여기도 상장사죠. 이 위즈윅 스튜디오가 지분을 한 대표이사 지분까지 포함해서 한 15%를 쥐고 있습니다.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요. 근데 자 주가는 바닥권 영역에 있습니다. 이 레몽레인은 한때 재벌집 막내아들로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에 계속 바닥권 영역에 머물렀어요. 근데 과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정 시에 좀 분할로 매수하시면 그 매수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충분히 어떤 상승의 여력이 뚜렷한 종목이냐. 이게 아마 위즈윅 스튜디오에도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도 그리고 현 경영진에도 아마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라도 분쟁을 더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.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한때는 대장주이기도 했는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좀 갈 것이다.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는 아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효성중공업입니다. 효성중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6% 이상의 상승세, 오늘 장중에 39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40만 원대까지 좀 근접을 했는데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실까요? 지금 매수도 괜찮을까요? 저 이제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쪽에서의 어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. 이 5월 말 이후에 주가가 좀 그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있습니다.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5월 달에 주가 좀 많이 오르면서 고평가된 경향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뚜렷하게 어떤 실적주로서 이 올해 3, 4, 5월 달에 각광을 많이 받아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기업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는 거는 저는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변압기 쪽에서는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그나마 좀 탄탄한 어떤 재무적인 구조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오늘 좀 거래량과 함께 이 6.6%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이제 중공업 부분 쪽에서도 기존의 어떤 건설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항상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제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건설 대비해서는 다른 사업 부분, 신사업 부분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에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효성중공업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46만 원대가 고점이었나요? 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40만 원대를 뚫어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 괜찮으니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BHI인데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9% 가깝게 급등흐름 나오고 있습니다. 11,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끝물일까요? 어떻게 보실까요? 끝물이 아니죠. 아닙니까? 이게 제가 지금 이 프로 마치고 이제 출연하는 프로에서 다 뭐 내일장 공략주에서 제가 들고 나왔던 게 한전산업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, 지금. 네. 근데 이게 그때도 제가 뭘 말씀드리면 결국은 모든 나라는 지금 전력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원활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. 이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. 그래서 SMR, 스몰 모듈러 리액터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자, 이 BHI도 결국은 수소 발전 설비, 그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 설비, 열병합 발전소 이거에 대한 회사죠. 그러니까 지금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전고점을 다 뚫고 이제 저항대가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 분명히 갖추고 있고, 그 다음에, 지금 이제 저항대가 없고, 그 다음에, 지금, 실적 좋아지고,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, 더군다나, 지금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순방 가셨잖아요. 이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BHI가. 아마 지금 요 두 국가를 일부러 지칭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뭔가의 계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에 있는 수소산업을 인수를 했어요. 자,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수소를 현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. 결국 UAM도 날려고 하면 결국은 수소라는 가벼운 연료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특히 더구나 이게 수소 관련주로 좀 분류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에너지 관련주에서 여러분들 좀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. 지금 모두가 다 미래 산업 쪽에서 에너지 쪽을
모든 국가들이 좀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점도 그것이 바로 성장성이라는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예병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들은 다 좀 급등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던 기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좀 잘 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